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둘째가 있어요? 애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하나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왜 둘째라고 자꾸만 말이 나오죠? 둘째 아직 네. 계획도 없고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네. 지금 한 아이가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 저는 점지된 자손이 자꾸만 둘이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둘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 둘째가 자꾸만 감돌면서 올해 신축년 들어가면서 첫째 아이가 몇 년생이죠? 07년생. 07년생. 그러면 15이잖아요. 그래. 올해 아이가 15 먹은 우리 자손이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은 방황수가 같이 따르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러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엄마도 편한 사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내 계획과는 조금은 다르게 자손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이 조금은 뒤처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막 모질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네. 올해 한 해에는 조금 자손을 내가 편하게 대해주라 그러세요. 편하게 근데, 대해주는데요. 솔직히 공부를 좀 안 하고 지금 축구한다고 그렇게 놀고 있기는 한데 저도 많이 기다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2가 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지는 시간을 더 달래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15 먹은 자손 자체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은 아직도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지금 마음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축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성공 못해요 이걸로. 예 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방패를 삼는 거죠. 네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올해까지는 냅둬야 돼요. 괜히 어머니가 어설프게 뭔가 어거지로 이렇게 할라치면 애가 그게 괜히 비행이 되고 탈선이 돼요. 왜 흔히 말해 어른들도 그러잖아. 내 마음 몰라주고 괜히 나하기 귀찮은 거 막 시킬 때에는 짜증나고 욱하잖아요. 네.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아이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어머니가 내 틀에 가두기보다는 올해까지만 참아주세요. 여지껏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려주겠어? 아 근데 기다렸는데 그렇게 이제 시험도 치고 하니까 이제 공부는 솔직히 뭐 잘해나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은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는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운 거죠.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온때 흐름 자체가 그래요 지금. 근데 아이가 이상하기도 모르겠어요. 이 과거를 들춰서 뭐 나 잘 맞아요 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다만 지금 나이에 비해서 응석은 많아요. 이게 저는 응석 부리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애들이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저도 인문계 가서 공부해라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니까 저도 보면 알잖아요. 얘가 공부 타입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뭐 특성화고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 해도 어쨌든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는데 해야죠. 그래야지 자격증도 따고 뭐 또 예, 따고 예, 그래서 어쨌든 공부 안 하고는 내가 먹거리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학업의 바람이 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16, 17 들어가야 지금 중2잖아요. 네. 근데 중3, 고1 돼야지 학업 바람이 크게 불어요. 그럼 그때는 지가 조금 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옆에 친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자판도 커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제가 조금 다 끊어내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여지껏 해왔던 가다가 있으니까.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친구들을 총대를 메고 이렇게 밥 안 먹는 친구들 집에 들어가 밥 계속 주고 과자 먹고 싶은 애들 과자 사고 같이 밥 먹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자꾸 지가 아직 어린데 왜 자꾸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꼭 놀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를 좋게 말을 하면은 아이가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정말 좋게 말하면. 근데 나쁘게 말하면은 저는 이상하게도 자꾸 막 감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 아들한테. 그렇다 보니 괜히 혼자 외로움증이 커요. 외롭지도 않은데.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렇다 보니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방황 아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는 게 15은 넘어야 돼요. 그렇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그래도 제 자리를 잡아요. 제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안 환경 자체가 웃겨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있고 뭐 아이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손한테 관심을 안 주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 관심은 그냥 관심인 거야. 내 부모 그늘에 충분히 있어요. 그럼 아이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본인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집을 괜히 고쳐서 그러나 대문을 바꿔서 그러나 왜 자꾸 아직까지도 놀려고 하고 친구들 생각뿐이지 딴집 애들은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학원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거 웃긴 거야. 혼자서 근데 그 부분은 어머니가 뭐 어디 점집 다니시는 데가 있으시면 좀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마음을 잡아야 되는 시점도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시간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허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지금 당장에 왜 어머니도 유년 시절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내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더 위대할 때야,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끌는다 치면 아이가 반항심밖에 안 커져요. 흔히 말해 차라리 그냥 아이가 조금은 어수룩해서 친구들한테 내가 당하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대장질을 하니까. 그럼 또 기다리라 하던데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그냥 조금 놔두라 하긴 하던데 그게 그럼 맞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본인도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아이가 좀 사고수가 있어요. 왜? 흔히 말해 뭐 촉법소년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가 올해는 조금 몰려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걔는 사고수가 조금은 따라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 탈선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동네 분위기가 또 애들이 노는 애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견제도 저 나름대로 챙겨야 되니까 이제는 뭣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그죠. 시나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또 기다려야 되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애를 어차피 제가 제 계획은 이제 걔를 봤을 때 어차피 운동은 안 되니까 투성학으로 보낼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그 얘한테. 특성화고가 뭐뭐가 있어요? 거기 부상하고. 보면 요즘에 그냥 과가 뭐 요리나 뭐 회계도 있고 뭐 호텔경영과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조금 이렇게 새소리 나고 기계 다루는 과는 없어요? 쇠소리 나고 기계 다루는 거 쇠소리가 나오는 그런 뭐가 있죠? 조리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쇠소리 나는 게 뭐가 뭐 있을까? 이렇게 막 정비를 하거나 뭐 근데 그런 과도 걔가 있나? 준비하고 애가 스타일하고 손으로 이렇게 뭐 만지고 만들고 이게 취미 전혀 없거든요. 저도 어머니 말하는 거 취미 없어. 아예. 네. 이 사람이 일이랑 취미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바탕이 돼야지, 쇠소리 나는 일도 하고, 뭐좀할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고 컴퓨터 쪽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디 보낼 거야? 그나마 사주랑 맞는 거를 보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저도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는 길로 이제 가서 뭐 취업을 하든 또 거기서 이제 공부 더 해야 되면 본인이 이제 또 알아서 갈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아이가 쇳소리가 나고 기계 만지고 뭐좀 정비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쪽도 참 괜찮다고 봐요. 그럼 또 엄마들 생각은 그래. 아씨, 금쪽 같은 데 새끼가 공돌이 해야 돼? 아니, 이렇게 그거는 생각을 하실 수도 아니, 있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튼, 애가 이제 조금 크니까 더 생각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 뭐, 애 팔아줘서 애도 팔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다른 데서 뭐 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다른 데서 뭐 했어요? 예, 왜 안 돼요? 그건 실례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머리 자르고 왔는데 내 머리 왜 상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줄까? 거기서 어떤 약을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음을 그러면 제가 이 애를 위해서 네. 제가 엄마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나는 왜 자꾸 둘째가 입에 밤 도는지 모르겠어요. 둘째가 없고 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나서 뭐 키우는 애도 없고 그런 건 없는데 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애가 따라들진 않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나태형 신랑하고 나태형 애가 익었거든요. 그 애가 그럼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걔가 둘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일신으로 따지면 자기가 첫째잖아. 네네.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둘째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과거 들쳐서 나 잘 맞춰요 이게 아니니까 근데 아이한테 형제자라고 자꾸만 그렇게 따라드니까 그렇다 보니 아이가 외로워해요. 분명히 주위에 사람은 많아. 네네. 근데 맞아요. 그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워해요. 네. 그리고 아이가 15이면 어려요, 어머니. 네. 어린 것도 맞아.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꾸만 동년배들 사이에서 지가 형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렇다 보니 그게 대장질로 비추는 거예요. 네. 뭔가 이게 해소가 안 되나 봐. 그 해소는 거 저도 옆에서 해준다고 그냥 하거든요. 챙기고 원하는 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자꾸 그걸 해소를 하려고 뭐가 답답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딱 아이가 하나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 마음을 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다 큰 성인도 그런다고. 근데 이제 15년 산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예.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와중에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믿고 좀 맡겨주세요. 어머니 믿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는 게 그 이유. 왜냐하면 어머니도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분명히 낯설고 물선 일인데 이거를 10분 만에 다 하라 그래. 허둥지둥밖에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올해까지는 15까지는 조금 방황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어머니가 사람적으로 이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는 있다 그래요. 그게 사람 탈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머니가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집을 고쳐서 그래요. 대문을 바꿔서 그래요. 뭐 다른 무당 같으면 그런 거 탈을 잡아요. 근데 아이가 대문 바뀌기 전부터 그랬어. 우리 집 고치기 전부터 그랬어. 아, 예, 맞아요. 그 탈은 아니야, 어머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어머니 여유를 가져주세요. 그러고 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형제자로 따라드는 이 어린 영가가 자꾸만 아이한테 감돌면서 아이가 괜히 극한 외로움을 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가 됐든 가셔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게 어머니가 내 속도 편하지만 자손이 그래도 안정이 취해지는 과정에서 도움은 돼요. 효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어머니가 해주세요. 흔히 말해 이 자손은 왜 이름을 팔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이름 팔 만큼의 그렇게 수가 사납거나 뭐 내 타거나 팔자가 험하거나 그런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뻑하면 다 이름 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조금은 차라리 그 금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모르고 물론 내가 다 100% 오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그렇게 좀 해놨으면 아이가 더 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근데 그래 대주 쪽을 보자면은 네. 흔히 말해 이 아이의 아버지 쪽을 네. 보자면은 이름 팔아주는 게 맞아요. 워낙 불공줄이 센 집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니요 이 아이를 봤을 때는 엄마 쪽을 많이 탔어요. 엄마가 의외로 예민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조금만 정리를 시켜주면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한테 어머니가 그냥 톡 해놓고 물어보세요. 너 도대체 뭐 하고 싶니? 물론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지. 근데 아이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된 후에 진중하게 물어보세요. 올해 잎이 붉어질 무렵이라 그래요. 가을 들어가면서 그때까지 잔소리 하지 마요, 어머니. 너 뭐 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괜히 탈선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기다렸습니다. 가을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조금만 함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을 들어가면서 야, 어떡하니? 엄마 왜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했니? 아, 못 정해서 그럼 아, 어떡하니? 어머니가 방향 제시를 해주기보다는 아이를 조금만 슬금슬금슬금슬금 발등에 불씨를 지피세요. 그게 맞아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그럼 일단 제가 그애 지금 애가 조금만 따르는 거는 조금 걔가 배송일 때 거의 다 커갖고 제가 그걸 해서 조금만 따르는 느낌은 들기는 한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어머니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뭐라고 말을 하더라, 그거를? 팔싹둥이는 있어도 원래 굴싹둥이는 없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은. 근데, 조금 그래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은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또 의외로, 나는 왜이 아이가 엄청 뚱뚱해요,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왜 먹을 거에 집착을 하지?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먹을 거를. 이게 식탐은 아니야. 네, 그거는 맞아, 아니에요. 식탐은 아닌데 집착을 해요. 뭔가 이게 좀 풍족하게, 흔히 말해 밥을 차려도 뭔가 좀 풍식하게 차리는 걸 좋아하나 봐. 아, 좀 그래, 잔소리예요, 그 저한테. 반찬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요. 그러니까 가짓수만 이렇게 한 상을 저한테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배달 음식도 조금 바로 그거 말고 또 같이 다른 게뭐 그러니까 커야 돼요. 치킨만 먹는 게 아니야. 치킨을 먹으려면 피자도 있어야 되고 족발도 예, 조금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요. 뭐야, 애가 스케일이 커.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 용돈을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늘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제가 체크카드에 제 거를 줘갖고 쓰게끔 하거든요. 근데 먹어야 되니까. 금방 받아놔 지금. 예.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없어서 조금 뭐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식탐은 아닌데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는 이유가 있죠. 그왜 그런데요, 그러세요? 어쩔 수 없어. 그지 팔자인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흔히 말해 배고픈 조상이 자꾸만 감도니까 아이가 괜히 아.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 막 폭식을 하거나 막 먹을 거에 폭식은 집착을 하진 않아요. 예. 식탐이 막 커가지고 남이 먹던 것도 내가 아, 먹어야 되는 그렇지 그런 건 않아요. 아니야. 보면서 차려놓은 거에서 흡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 아까도 그랬잖아, 아이가 식탐이 있거나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풍족해야 된다고 언제나. 그러니까 괜히 어디 노인네 같은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 부분은 어디가 됐든 꼭좀 정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